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뉴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제가 오늘 낮에 얘기한 겁니다. 오늘 어이없는 뉴스. 윤석열이가 위기의 민주주의, 연대협력 정신 중요. 누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고, 누가 검찰 독재 정부를 하고 있고, 누가 연대와 협력을 깼고, 누가 사회를 갈라치기를 했고, 다너 때문이야. 그쵸?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서 위기를 맞이했고, 연대와 협력은 공산 전체주의라는 사전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반대의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고,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킨 건 뭐냐면, 분명히 헌법이 존재하고 국회에서 입법한 사항들이 국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반헌법적인 발상으로 국정을 운영했던 게 누굽니까? 어? 안 그래요? 어디서 윤석열 입에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얘기합니까? 얼토당토 없는 얘기죠. 응? 연대와 협력이 정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노조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노사가 합의를 해서 상생의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될 판에 노조를 적대시하고 파괴하고 연대와 협력을 깬 자체가 윤석열 아니에요? 미친놈, 아휴, 정신 나갔습니다. 더 황당한 뉴스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임기 내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하겠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김건희 커플 때문에 매일 소주를 마시고 정신건강이 나태해지는데, 니네만 없으면 국민들 정신건강이 올바르게 서요.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누구 때문에 정신건강이 날로 나빠지고 있는데, 윤석열 입에서 정신건강 얘기를 합니다. 응? 어이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만 안 봐도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50%가 넘습니다. 응?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이 급한 게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커플이 빨리 화면에서 사라지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대한민국 정신건강의 가장 즉효약입니다. 즉효약. 진짜 국민들 정신건강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들 정신들이나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참 얼빠진 그 다음에 김건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정신질환자 가족 만나 저 역시 불안감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김건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 밤하늘 무너지는 불안 경험. 여러분들 이 말에 저 같은 정치 분석가들이 보면 얘는 주술이에요, 주술. 일반 사람들이 악몽을 꾸어도 가족이 잘못되는 꿈이나 본인이 잘못되는 꿈을 꿔 갖고 악몽을 꾸지 밤하늘이 무너지는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밤하늘이 무너진다던가 이런 거는요, 주술과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응? 일반 사람들은 절대 무슨 하늘이 무너지는 꿈, 이런 꿈을 꾸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은 가족이 잘못된단가, 자기가 어디 굉장히 뭐 살인을 경험하는 걸 목격한다든가, 대부분 그런 꿈을 꿔갖고 악몽이라고 얘기합니다. 김건희는 말하는 자체가 주술이에요. 저 역시 밤하늘이 무너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꿈을 누가 꿉니까? 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되길. 자기가 지금 앓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주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제가 낮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과기부 장관의 박성준 유력 검토된다. 여러분들 과기부가 어떤 부서입니까? 어? 적어도 과기부 장관은 딴건 없어도 전문성은 있어야죠. 박성중이는 행시 출신입니다. 응? 결국은 총선 친윤 낙마자 구제 보훈 인사예요. 안 됐습니다. 응? 지금 고두경 보건복지비서관,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 김종문 국제과제비서관, 연원정 인사제도비서관, 박범수 농해수비서관, 이 다섯 사람이 대통령실 안에서 지금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실 안에서 비서관들 중에서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진짜 나라 꼴이. 그 다음에 제가 낮에 이거 조금 한 내용인데, 지금 국힘당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백기투항 했잖아요. 국힘당이 거의 백기투항을 해갖고 국회에 기어들어왔는데, 지금 국회 부의장 자리를 주호영과 박덕흠이가 경선을 한다 그랬고, 외통위 자리를 안철수와 또 누구가 경선을 한다 그랬죠. 이게 뭔지 아세요? 어? 상임위 보이콧하고 명분 없는 장외투쟁하더니 조용히 국회에 들어와서 정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당내 권력투쟁하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하는 겁니다. 지금 너도나도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죠? 응? 명분 없이 거의 한 달간 개기다가 국회 기어들어와갖고 지네끼리 지금 서로 내가 외통위원장 할래, 내가 국회 부의장 할래, 이거 하나 정리가 안 되니까 경선 붙이는 거예요. 응?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짓거리들이, 이 정당은 이러니까 뻔뻔한 정당이에요. 응? 그 다음에 지금 탈북단체가 오물풍선을 또다시 보냈다. 그리고 전군은 비상령이 내렸다. 북한이 24일 오물풍선 350개를 살포했다. 경기 북부에 비상령이 내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탈북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위해서 전 국민이 긴장을 해야 되고, 대한민국 군대라는 군인들은 오물 죽기 바쁩니까? 안 그래요? 탈북단체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면, 휴전선 인근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 아니에요? 막을 방법이 있어도 손 놓고 있는 경찰과 통일부 직무유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막으면 될 것을 탈북단체가 전단지를 뿌리니까 오물풍선 날라오는 거 아니에요? 오물 죽기만 하는 게 군인의 사명이에요? 미친놈들이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전단과 오물이 오고 가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은 포탄을 연평도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은 동해상에 미사일로 쏘고, 그 다음은 제2의 천안함 연평도 해전이에요? 막을 방법이 있는데도 결국은 전단이 오가고 오물이 오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연평도에서 포사격을 하고, 북한은 동해상에 미사일을 쏘고, 그 다음에 전면전이야? 이 자체만으로도 윤석열은 탄핵감이에요. 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내팽겨치고, 탈북단체들의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점점점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위기 상황이 올라가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수조원이 증발하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한반도 NLL 언제 충돌 날지 모르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응? 진짜로 그렇게 간다는 얘기입니까? 전단과 오물, 왜 전단 투척
왜 전단 살포 왜안 막아요? 일부러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대한민국은 연평도에 포격을 하고 연평도에서 포격 훈련을 하고 북한은 동해상에 미사일을 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해전 펼치고 국면 전환하고 좌파 때려잡는다고 니들 시나리오 아니에요? 응? 야, 빨리 대정물 질문을 통해서라도 이럴 때 국방위를 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국방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생각보다 국방위 근데 성일종입니다. 안타까워요. 이런 거 보면 제 말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응? 진짜 이 벌어지지도 못한 이 정부 진짜 지지율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죽든 살든 신경도 안 써요. 그 다음에 오세훈이가 여러분들 아마 다들 기사를 통해서 봤죠. 광화문 광제 100m 높이 초대형 국기를 개항대로 설치할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6.25 참전용사 간담회에서 내놓은 광화문 광장 국가 상징 공간을 조성하겠다. 2026년 2월까지 110억 원을 드리겠다. 그 110억 원 있으면 서울시 힘든 사람들 도와줘라. 응? 여기가 무슨 김일성 광장도 아니고 전체주의야? 응? 이게 왜 필요한데? 응? 여기가 무슨 김일성 광장이야? 광화문 광장이?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어? 이게 무슨 붉은 광장, 소련의 붉은 광장, 김일성 광장이야? 어? 검찰 독재, 무슨 이게 상징성이야? 진짜 이게 무슨 평양이야?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응? 여기에다가 100억을 때려 박는다고? 응? 진짜 미친놈도 아니고, 진짜 이 지랄을 떨고 앉아있어요. 여기가 북한이야? 응? 아이고, 진짜. 그렇게 돈 쓸 데 없나? 어?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김구 선생님의 손자 아마 오늘이 여러분들 김구 선생님이 암살당한 지 75주년일걸요 75주기 제 기억은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맞지요? 오늘 6월 26일 제가 생각할 때 아마 75주기 맞죠? 맞죠? 지금 여러분들 김용만 의원님이 국회에 들어와서 대단한 활동을 합니다. 어떤 걸 하냐? 친일파 파멸법을 발의했죠. 그렇죠? 친일파 파멸법을 발의한 데 의해서 소녀상 모욕 처벌법을 발의합니다. 이거 정말 필요하죠. 정말 필요하죠. 지금 여태까지 일베 사이트를 중심으로 소녀상에다가 엄청난 테러를 가했죠. 일본의 아사히 맥주를 옆에서 세워놓고 소녀상에다가 온갖 몹쓸 짓을 했었는데 소녀상 지금 모욕 처벌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는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경찰이 방치를 하고 이거는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만 의원과 조국 혁신당의 김선민 의원이 주도적으로 늦어도 광복절 전까지 예,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 발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은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저 사실 이것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반민족 행위자들 있죠. 일본 찬양하는 놈들, 식민지 시대를 찬양하는 놈들의 반역죄를 좀 저는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저는 반역죄. 대한민국이 일본의 일제 식민지 피해를 받은 것을 일본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거는 반역이죠.
저는 꼭 반역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 조국혁신당, 요즘 조국혁신당이 좀 존재감이 없다. 창당 후 최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 여러분도 보신 분들 있어요? 조국혁신당이 지금 창당 후 최저 지지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 이하 조국혁신당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지금은 교섭단체의 시간입니다. 왜 조국혁신당이 언론 노출의 빈도수가 적어지냐면요, 지금은 교섭단체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힘당이 사실상 언론의 뉴스의 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조국혁신당이 급하게 생각할 것 없고 조국혁신당은 시간이 지나면요 존재감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특검들이 나올 때마다 전부 조국혁신당에게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서 최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한동훈 특검, 여러 가지 검찰개혁, 국힘당과 민주당이 대립할 때 조국혁신당이 결국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지지율이 하락한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슈에서 멀어지는 시간이에요. 늘 조국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조국의 시간은 오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의 시간은 윤석열과 민주당, 민주당과 국힘당이 첨예하게 부딪힐 때 모든 시선은 조국혁신당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국회 개헌을 앞두고 있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사실상 상임위 나눠먹기, 상임위 배분, 분배 이런 거에 언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사법 발표를 했습니다. 검사의 지위를 일반 공무원으로 낮추고 지금 여러분들 이르면 7월 초 검찰개혁과 관련 네 가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여기서 정말 좋은 법들이 나왔습니다. 검찰개혁 사법은요, 3개의 재정안, 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이 3개의 법이고 하나는 세 가지의 법안과 한 개의 개정안은 형소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결국 핵심 어려운 용어 안 쓸게요. 그냥 검찰청 폐지하겠다예요. 핵심은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검찰청 폐지하겠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공소청법은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을 하고 기존의 검찰을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죠. 기소권에 대한 시민통제를 위해서 기소심의위원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태까지 검찰이 지네들 마음대로 짬짬이 기소를 했는데 앞으로 기소심의위원회, 이 기소가 정말로 합당하냐 이런 걸로 하고, 그리고 검찰로부터 이관된 수사권은 중수청이 갖고 있습니다. 검사가 속하지 않는 수사조직인 중수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되
부패 경제 범죄와 함께 공직 선거 방위 사업 마약 관련 범죄 대형 참사 등을 직접 수사 범위로 명시했고요.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그러니까 계속 기존에는 자기네들이 영장 청구도 다 했는데 영장 청구를 하려면 공소청을 통해서 갖고 2중 3중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국혁신당이 이 만들어낸 법안들이 통과되면 검사의 특권적인 지위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요. 검찰 독재 조기 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은정입니다. 박은정은 얼마 전까지 현직 검사였어요. 3월까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검찰들이나 알 수 있는 거 어떤 개정안이냐. 저는 요거 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검찰에 대검이 있죠. 그쵸?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고검이 있죠. 또 뭐가 있죠? 검찰총이 있죠. 응? 생각해봐요. 대검, 고검, 검사. 이거 왜 만들었는 줄 아세요?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응?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 왜 만들었을까? 지검, 고검, 대검 이거 왜? 응? 얘네들이요. 맞아요. 응? 얘네들의 지위를 판사와 동일시되는 지위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방법원, 고법, 대법이 있잖아. 어? 지방법원, 고법, 대법이 있듯이 이놈들이 자기네들도 검사와 판사가 동등한 지위를 갖기 위해서 지검, 고검, 대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검찰청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예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들은 그냥 일반 공무원과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옛날에 이런 설명을 좀 드렸죠. 어떤 설명을 드렸었냐면 판사와 검사를 동일시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예요. 우리 부모들이 예전부터 뭐라 그러냐면 판검사 된다 그러죠. 판검사. 변호사는 제껴두고 판검사로죠. 판사는요. 여러분들 판사는 사법부예요. 그렇죠? 그리고 법정에서 싸우는 사람은 검사와 변호사예요. 검사와 변호사가 동일시돼야 되는 거고요. 판사는 사실상 사법부에서 심판자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새끼들이 늘 검사와 판사를 동일시하면서 아니 법정에서 싸우는 거는 변호사와 검사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사실상 법원과 대등하도록 설정된 게 대검 고검 제도예요. 그래서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공무원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차관, 장관급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응? 응. 얘네들이 이걸 왜 만들었냐? 고검, 대검을 만들므로써 검찰총장이 스스로 지네끼리 장관급으로 예우를 했고 그 밑에 검사장급들을 차관급으로 예우를 하면서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차관을 50여 명 거느리는 부처가 있습니까? 응? 전부 대한민국 모든 행정부는 장관이 있으면 1차관제잖아요. 대한민국 검찰총장만 50명이 넘는 차관을 보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를 하면요. 검사들은 직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검찰총장도 없는 것이고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공무원과 같도록 1급, 2급, 3급 결국은 특권의 상징인 검사장 제도거든요. 검사장만 딱 되면 사실상 차관이 되는 거니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은 이런 것만 해도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들이 저는 정말 우리 민주정권이 저는 집권할 때
제가 가장 답답해했던 게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우리 민주정에서 집권할 때 제가 가장 답답함을 느꼈던 게 뭐냐면 검사를 민주정권 안에서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민주진영에서 권력을 잡았는데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하거나 사표를 제출하면 수리하면 돼요. 어느 공무원 집단이 대통령에게 항명을 하고 그 지랄을 떱니까?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민주정부 안에서 그 어떤 공무원 조직이 대통령에게 항명을 하고 집단 사표를 내고 그러면 다 징계하고 파면시켜버리면 되는 거를 검사와의 대화를 하고 이자들은 말로 풀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민주정권도 앞으로 정권을 잡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얘네들을 특권층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딴 공무원 조직에서는 교사들은 조금만 정치적인 중립을 어겨도 전부 징계를 때리고 그러는데 이 새끼들은 지네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 마음대로 하고 항명을 하고 집단 성명을 내고 사표를 내고 왜 이런 걸 받아주냐고요. 자꾸 받아주니까 자기네들이 특권의식에 쩔어갖고 정권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평범한 공무원으로 대하면 사표네? 응 알았어 가. 저는 앞으로 우리 민주정 정권 잡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검사를 일개 공무원으로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그런 강직한 정권이 돼야 됩니다. 사표 내는 새끼들 나가라고 하면 돼요.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정청래를 잘 몰라요. 국민의힘이 정청래를 잘 모르고 건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국민의힘이 공격을 하고 윤리위 제소를 한다. 그리고 조중동에서 지원사격으로 정청래 안하무인 법사위원장 자격 있나 뭐 이러면서 까고 그러면 기존에 민주당의 수박들이나 민주당의 강골들이 아니면 못 버티죠. 정청래 의원은 조중동을 안 봅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조중동이 까주면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은 왜 정청래가 당대포인지를 몰라요. 정청래는 왜 당대포인지를 얘네 이제 느끼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고 하니까 정청래 의원이 그럼 나도 제소하겠다.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어떤 민주당 역대 법사위원장 중에서 상임위원장을 제소하겠다라고 했더니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법사위 파행을 넣고 법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응? 뜨거운 맛을 보여준답니다. 응? 지금 어떻게 왔냐면 나는 법사위를 법대로 진행했다. 나의 진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 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 법대로 진행하는 위원장석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라고 밝혔고 의사 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 선진화법에는 퇴거 불응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거 불응죄는 뭐냐면요. 위원장이 들어가세요. 말 안 들으면 퇴거 불응죄거든요. 국회 선진화법으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윤리 맛제소 및 고발 조치를 하겠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 전날 난장판을 부렸던 얘 누구야? 그 유 뭐야? 유상범. 유상범이 먼저 정청래 의원에게 사과의 제스처를 했습니다. 세게 나가야 돼요. 응? 세게 나가야 됩니다. 뭐 우리 아들도 뭐 공부는 내가 더 잘했다라고 하면서 유치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먼저 뭐 제스처를 피웠는데 정청래 의원님은 이런 거 진짜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국힘당의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오랫동안 국힘당 애들을 보면요 얘네들의 특징이 있어요. 센 놈에 약해요. 그쵸? 국힘당은 비열한 정당이기 때문에 국힘당은 센 사람에게 약합니다.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면 더 지랄해요. 국회 난장판을 만들고 국회에서 사실상 의사진행 방해를 한 거는 누가 봐도 국힘당이잖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뉴스타파에 들어가서 유상범이가 과거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회유를 했는지 뉴스타파 내용을 보면 유상범이는 국회의원 자격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윤석열이 탄핵소추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회 여러분들 청원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이 있습니다. 국회에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이라는 게 있는데 윤석열 탄핵소추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에요. 이게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의 법사위로 회부가 됐습니다. 근데 현재는 20만 명이 넘었어요. 그게 최소 5만 명인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과연 30일 이내 5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 청원이 국회로 제출할 수 있어요. 이거는 민주당이 아꼈다가 나중에 써먹으면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왕 하는 거 민주당 얘기 끝내고 갈게요. 지금 민주당이 좀 비상 상황입니다. 어떤 비상 상황이냐면 민주당 여러분들 지금 전대가 8월 18일로 앞두고 있죠? 그쵸? 근데 출마자가 없어요. 지금 지금 출마자가 없어요. 이인영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 전준이 출범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좀 출마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춘석 의원이 전준이 위원장인데 현행 당원 당규엔 단독 출마 시 규정이 없대요.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원당규엔 단독 출마 시 규정이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추대할 거냐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혼자 나올 경우에는 이걸 추대할 거냐 찬반 투표를 할 거냐 이 고민이 있어요. 좀 아무나 좀 출마를 좀 해주세요. 알겠죠? 아무나 좀 출마를 해주세요. 제발. 알겠죠? 뭔데? 뭔데 또 어떤 놈들이 와갖고 지랄들이야? 뭐? 이게 뭐야? 청담동 술자리 사실을 알았다는 이종호는 누구인가? 오늘 유탐사? 내일 고소. 내일 고소. 내일 고소. 난 니네들 2년 동안 그 청담동 술자리 관심도 없고 내일 고소. 축하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큰일입니다. 내일 바로 고소해줄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얼마 전까지 이인영 후보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도 나온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온다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나갈까?
내가 나가? 누구나 하나는 좀 나가야지. 응. 누구 하나는 좀 나가야지. 응? 내가 되면 어떻게 해? 응. 내가 나갔다가 내가 되면 어떻게 해? 그럼 자진 사퇴할게. 내가 나갔다가 되면 자진 사퇴할게. 저는 이런 거 못해요. 그리고 저는 저 당선될 줄 몰랐어요. 제가 이재명을 이길 줄 몰랐어요. 이거 다 동정표예요. 저 안 해요. 그럼 내려올게. 하여튼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들 출마한다 그러면 박수 쳐줘, 알겠지? 어? 저는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대통령이면 몰라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인영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응?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왜 아무나 나와야 된다라고, 이거 친명에서라도 누구 한 명 나와야 돼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추대를 하거나 찬반으로 당선된 당대표보다 투표를 통해서 몇 프로로 당선됐냐고 하는 그 당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추대나 찬반으로 당선된 당대표보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몇 프로로 당선됐냐, 이런 당대표의 위상이 다른 거예요. 이낙연이 안 나오겠죠. 정신을 차리자. 이낙연은 민주당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좀 아무나 좀 나와. 왜 그러냐면 민주당 흥행 전당대회는 사실 흥행을 해야 되거든요. 흥행이 빨간불이에요. 지금 아무나 좀 나와라.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나 좀, 결국은 흥행이라는 거는 경쟁자가 필요한 거예요. 좀 아무나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오늘의 어이없는 뉴스, 간단한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정치 분석은 그래도 좀 도가 텄잖아요. 얘네들이 여러분들, 저는 딱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지금 뭐니뭐니해도 이제 한동훈이가 좀 여기저기서 여론조사하면 뭐 유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지금 그러면 이제 친윤은 다급해진 거죠. 이제 대놓고 한동훈이를 반윤으로 몰아버렸죠. 이제는 전륜까지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원희룡이가 나오고 이용이 붙고 이철규가 붙고 인요한이 붙는 자체가 친윤 진영은 저쪽이다라고 하면서 이미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한동훈은 더 이상 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력을 다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결국은 한동훈이를 막으려고 하겠죠. 한동훈이를 막으려고 하면 조직이 필요하죠. 국힘당의 최대 조직은 누구죠? 얘네들은 선거 때만 되면 결국은 전광훈이를 찾아가요. 그렇죠? 선거 때만 되면 전광훈이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제 여러분들 얘네가 뭘 뜯어 전술핵, 예전에는 6.25를 맞았고 뭐 전술핵 얘기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독자 핵무장론을 얘기하죠. 이거 태극기 부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극우들과 태극기 부대, 정광훈 애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독자 핵무장론. 그쵸? 독자 극우, 독자 핵무장론. 이거 태극기 부대나 극우들이 얘기했던 거죠. 이걸 시작해서 오늘 여러분들 사전투표 폐지하자를 떠듭니다. 정광훈이나 태극기 애들이 늘 주장하는 게 뭐죠? 부정선거입니다. 또다시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든 거예요. 그만큼 급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경원이가 이거 꺼냈어요. 사전투표 폐지하자는 얘기를 나경원이 얘기합니다. 김민전 최고위원 후보랑 사전투표 폐지를 얘기합니다. 사전투표 폐지 뭐죠? 결국은 부정선거예요. 여태까지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정광훈 빤스 목사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던 거예요. 핵무장론은 극우들을 자극해서 이번에 표를 직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친윤의 움직임이죠. 거기에 가장 국힘당의 극우들, 강력한 하드코어 지지층은 부정선거론에 빠져 있어요. 근데 왜 나경원이냐? 얘네들이 벌써 작전을 짠 겁니다. 나경원이도 대통령과 밥을 먹었죠. 원희룡이도 대통령과 밥을 먹었죠. 윤상현이도 밥을 먹었습니다. 한동훈이는 10초 통화했습니다. 잘해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친윤의 후보는 원희룡이에요. 저는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얘네들이 다 짰다라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다 한편이에요. 그리고 한동훈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원희룡은 친윤의 표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경원이는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자기는 친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니고 국민만 보고 간다. 이렇게 하면서 중도표를 흡수하는 겁니다. 한동훈 견제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원희룡이는 친윤표의 결집. 그러면 중도표를 누가 흡수할 거냐? 수도권 나경원과 한동훈이가 겹치는 게 수도권 원외위원장입니다. 수도권 원외위원장. 그래서 나경원이가 친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친박을 표를 흡수하기 위해서 윤상현이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친박표는 박근혜를 누나라고 불렀던 윤상현이는 친박의 표를 흡수를 하고 수도권 중도층의 표를 나경원이가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결국 친윤표의 직결은 원희룡으로 하고 그렇죠? 이래서 1차 투표에서 한동훈이를 과반 이하로 묶어놓고 한동훈이를 과반 이하로 묶어놓고 사실상 결선 투표에서는 원희룡이 됐던 나경원이로 됐던 연합하기로 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면 이 선거는 모르는 거예요. 의외로 한동훈이가 조직력이 없습니다. 현직들이 한동훈에게 붙지 않는데요. 왜 그러나 했더니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한동훈 캠프에 들어갔다가 2년 내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그런 모험적인 정치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이가 집권 1년이 남았다 그러면 국힘당의 현직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 미래 권력에게 줄을 서겠죠. 근데 지금은 미래 권력의 한동훈이가 과연 2년 동안 버텨갖고 대선에 나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한동훈이가 미래 권력이라는 보장도 없고 한동훈이에게 줄 섰다가 2년 동안 윤석열에게 갈굼당할 생각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뚜껑을 열어보면 한동훈이가 불리하다라는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국힘당 조직에 그래서 지금 정광훈이까지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투표 폐지하자라고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원희룡이가 사전투표 폐지하라라고 하면 이거는 윤석열의 의중이 담겼다라고 해서 사실상 비판의 대상이 되죠. 그러나 나경원이가 사전투표 폐지하자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한 그룹을 바로 태극기 부대를 흡수하고 정광훈 부대를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얘네들은 각자 역할이 있는 것이고 무조건 한동훈을 날려라가 임무예요. 그러면 나경원은 뭘 받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번에 나경원이, 여러분 잘 봐요. 저는 나경원이가 왜 쇼를 한다고 생각하냐면 처음에 나경원이를 친윤에서 민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거는 어제도 제가 분석을 해드렸지만 한동훈이가 안 나올 경우에는 나경원을 내세워서 사실상 친윤이 나경원을 지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동훈이가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 나경원으로 안 된다는 생각에 친윤 후보인 원희룡이 가세를 했고 이 원희룡과 합쳐지는 게 이용, 여기에 이철규, 오늘 권난동도 난리를 쳤죠. 권난동, 거기에 홍준표 다 합세를 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 국힘당 홍준표, 이철규, 권난동, 이용 이런 사람들이 합세를 하면 친윤표가 결집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경원은 처음에 친윤표를 가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나경원은 나는 친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친윤표는 누구를 찍어라고 사실상 나경원은 시그널을 줬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경원이와 사전에 대통령실이 교감이 없었다 그러면 원희룡이 출마하는 순간 나경원은 출마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나경원이와 원희룡이 사전에 교감이 없었으면 친윤 지원설이 나오던 나경원이가 원희룡이 나왔으면 출마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러면 나경원이가 벌써 5선 의원 아닙니까? 근데 3등을 하면 개망신이거든요. 사전에 교감이 됐기 때문에 예정대로 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경원이는 뭘 받았을까? 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상해볼까요, 여러분들? 응? 나경원이는 국민권익위원장, 인권위원장 자리를 제안받았을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이랑 겸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런 건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인권위원장 겸직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아니면 남편의 대법관. 예전에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니면 나경원이는 서울시장 자리를 맞아요. 겸직이 안 돼요? 그러면 남편 대법관 아니면 나경원은 서울시장입니다. 예전에 나경원이가 뭐죠? 나경원이가 국회의원 아닐 때 국민권익위원장 또는 인권위원장을 바랬었거든요. 지금 대법관이 곧 다 바뀝니다. 김재호가 대법관 후보로 올라갈 수 있죠. 그거 아니면 서울시장입니다. 오세훈이는 대권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세훈이는 이번에 출마 안 할 것 뻔하고 서울시장을 약속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땐. 나경원 예전부터 서울시장 도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매번 오세발이한테 밀려갖고 안 됐거든요. 그쵸?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만 막을 수만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한동훈만 막을 수만 있다 그러면 무슨 짓이든지 지금 못할 게 없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진짜로 저는 처음에는 이게 긴가민가 쇼인 줄 알았는데요. 이런 얘기가 돌아요. 검찰에 있을 때는 가장 아끼는 후배였는데 정치를 해보니까 가장 얄미운 놈이라는 거예요. 지금
진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점점점 여러분들 완전 일제히 여러분들 포문을 열고 있죠. 지금 원희룡이랑 홍준표랑 끼안고 사진 찍고, 홍준표 얘기하고, 홍준표도 여러분들 나름 엄청난 지지층들이 있죠. 응? 엄청난 지지층들이 있잖아. 지금 홍준표 홍카콜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홍준표가 이러잖아. 이상한 애가 당선되면 정부 여당 같이 몰락한다. 응? 홍준표가 한동훈이 만나자고 하니까 싫어. 을라를 내가 왜 만납니까? 좌파 새끼를 내가 왜 만나요? 응? 우리 당을 망가뜨린 새끼가 당선시키면 이 당은 해체돼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안 만나주는 거야. 응? 홍준표가 오늘 여러분들 원희룡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응? 원희룡 탁 깨누면서 나와줘서 고맙다. 응? 나와줘서 고맙다. 오늘 원유룡이가 여러분들 한동훈이 홍준표 시장 만나고 와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나경원과 힘 합쳐서 가라고 했다. 너무 대놓고 윤석열이 하고 싶은 얘기를 홍준표가 다 해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번 총선 끝나자마자 윤석열이랑 홍준표랑 만나갖고 막걸리 졸라이 마셨죠. 좌파 새끼가 엘새끼가 치건망주고 얼라새끼가 정치 싸가지 없이 막 했잖아. 그 윤석열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거 됐잖아. 어? 그랬더니 밥 먹자 그래도 안 오고 싸가지 없는 새끼.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지. 앞으로 저의 좀 멘토가 돼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욕먹을 각오로 하면서 윤석열이 하고 싶은, 여러분들 가만 워딩을 보세요. 홍준표가 내뱉는 말이 가만 보면 윤석열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쵸? 윤석열이가 하고 싶은 말을 홍준표 입으로 지금 듣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어? 나와줘서 고맙다. 나경원과 합쳐서 가라 했다. 이상하죠? 어? 홍준표가 선거 잘 치르라 그러면 되는데 굳이 원희룡 출마한 사람한테 나경원과 같이 가라 이런 얘기 누구의 의사예요? 홍준표의 얘기예요. 아니 윤석열의 얘기를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응? 그래놓고 한동훈은 이상한 애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태까지 홍준표가 과할 정도로 한동훈을 좀 깠죠. 네 특검은 받을 거냐라고 하면서, 이거 다 누구 얘기예요? 윤석열 얘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홍준표가 대권, 미래의 잠재적 대권 경쟁자인 한동훈이를 디스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볼까 이게 다 윤석열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생각에 네 특검은 어떻게 할 건데, 어? 네 형수 특검은 받으라 그러고, 명품백 잘못됐다 그러고, 애 새끼가,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나, 어? 검사 시절에나 지금 뭐 검사 사랑하는 부하 직원이었고, 검찰에서나 가장 사랑하는 부하 직원이었고, 심지어 윤석열이가 옛날에 한동훈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이는 독립운동,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태어났으면 독립투사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응? 근데 이제는 아니죠. 응? 진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 강릉을 건넜다고 얘기하잖아요. 응? 그래서 응? 하, 진짜 이거를 보면 응? 끝난 것 같아요. 응. 생각해보세요. 10초 통화했대. 10초 통화하면 여러분들 뭐 무슨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띠띠 여보세요. 예, 저 동훈입니다. 아, 대통령님 제가 전당대회 대표로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아, 잘해봐. 끝이야. 그치? 대통령님 제가 전당대회 대표로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아, 잘해봐.
이거야 10초. 그 이상 그 밑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짜로 이게 전화 통화했다라고 둘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한동훈이가 잘못하면 저는 한동훈이가 위기라고 저는 한동훈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왜 위기라고 생각하냐면요. 되는 집안에는요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죠? 되는 집안에는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이제 전당대회 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한동훈이가 이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캠프를 꾸리냐면요. 만약에 의원들이 한동훈에게 줄을 많이 쓰면요. 의원 보좌관들을 한두 명씩 구워줘요. 그래서 그 캠프가 미어 터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한동훈이가 미래의 권력으로서 국힘당의 당권을 확실히 잡을 사람이고 윤석열은 사실상 이제 레임덕이고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한동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의원실의 보좌관을 한 명, 두 명 파견을 해서 그러니까 비용 다 절감이잖아. 어차피 국회 보좌관은 나라에서 국회에서 세비를 그 충당을 하니까 그 캠프에서 공짜로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20명, 만약에 30명 국힘당에서 30명의 국회의원들이 한동훈에게 줄을 섰다라고 하면 그 국회의원 30명이 두 명씩만 보내도 60명의 당직자가 생기는 거예요. 60명이. 그러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막 원활하게 돌아가겠죠. 어디 의원실에서 파괴하고.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중앙일보에서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뭐 한동훈 개 그러면서 누구누구 뭐 누구 하면서 국회의원 명단들이 쫙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장동혁, 백욱상 이런 애들이 한동훈 캠프에 보좌진을 파견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나는 파견하지 않았다, 오보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난동 있죠. 권난동이나 국힘당의 친윤의 핵심적인 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위해서 보좌진 파견 안 된다. 누가 파견하느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누가 지금 파견하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어떤 짝을 드는 런닝메이트도 위반이다. 한동훈이를 계속 지금 저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이 측에는 장동혁, 정성국, 백욱상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파견한 보좌인력 캠프를 꾸려갖고 현재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현역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이 직접 선거운동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좌진을 파견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동훈이는 여러분들 유일하게 지지세력이 누구죠? 원외 당협위원장들이잖아. 수도권에 낙선한. 근데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직접 선거에 캠프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의원들이 자기 보좌관을 파견하면서 우회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직접 선거에 그 캠프를 돕지는 못해서 자기 보좌진들을 파견하면서 지지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히는 건데 현재 지금 한동훈 캠프에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만 봐도 지금 의외로 한동훈이가 위축돼 있고 지금 대세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이 프레임이 한동훈을 정계에 끌어들였는지 몰라도 견제가 만만치 않고 심지어 정광훈 그리고 부정선거 투표 세력들 그 다음에 극우들까지 지금 흡수하려고 하는 친윤계가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누구죠? 원희룡이나 이런 사람들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한동훈 너 특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최상병 특검 받으면 윤석열 탄핵 시키는 거야?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국민의힘 의원들 입에서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윤석열이랑 이미 끝난 겁니다. 사실 야당에서 탄핵 얘기가 나오면 노발대발하면서 니들 막 역풍이야 막 지랄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네끼리 당내 선거하면서 한동훈이가 최상병 특검을 받으면 대통령 탄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난리를 쳐요. 응? 지네끼리 지네 당내 선거하는데 윤석열 탄핵 얘기를 지네 입으로 꺼냅니다. 응? 그럼 얘네들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집중 견제가 들어가면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놓고 한동훈을 지원할 수 없는 게 한동훈이나 한동훈 캠프에서 당황한 게 이거예요. 이 정도로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미워할지 몰랐대요. 김건희죠, 사실. 김건희가 이 정도로 한동훈이를 미워할 줄 몰랐대요. 그래서 친윤이 있는 거 없는 거다 동원해 갖고 한동훈만은 죽여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원 연대가 가능할 겁니다. 윤상현이는 컷오프 될 것이고, 윤상현이는 컷오프 될 것이고, 결국은 나국상 원희룡 연대로 사실상 거기에 정광훈 손을 잡고 태극기 부대 손을 잡으면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렇죠? 국힘당의 책임 당원이 80만 명인데 30만 명 이상이 약 30만 명 정도, 38만, 39만, 아니 30% 30만 명, 30만 명 정도가 TK래요. TK는 박근혜, 태극기, 정광훈, 빤스, 부정선거 여기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안 봐도 뻔합니다. 어떻게든지 1차 투표에서 50% 저지하고 결선 갖고 나경원이랑 원희룡이가 연대해 갖고 결국은 후보 단일화 시켜 갖고 결국은 결선에서 역전승하려 그런 거죠. 그래서 나경원 꼭 출마시킨 거죠. 정상적이면 나경원이 출마 안 하죠. 그렇죠? 정상적이면 나경원이 출마 안 하죠. 우리에게 누가 유리하냐? 한동훈이죠. 우리는 무조건 한동훈이죠. 한동훈이 되면 개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한동훈이 당권 잡는 순간 오른손엔 김건희 목줄을 잡고 왼손엔 최해병 특검의 목줄을 한동훈이가 잡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는 순간 급속도로 친윤과 비윤이 완전히 갈라지면서 저는 분당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가동돼서 한동훈의 사실상 아마 조국혁신당을 바라볼걸요? 한동훈 특검 언제 올라오나. 응? 그쵸? 아마 한동훈이 당권 잡으면 윤석열은 더저 조국혁신당에서는 22대 입법 1호가 한동훈 특검이었는데 왜안 올라오는 거야? 이게 될 겁니다. 응? 그러면 사실상 국힘당은 분당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응?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철저하게 준비된 나경원의 출마, 원희룡의 출마, 결국은 나경원은 수도권, 중도층은 끌어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동훈에게 갈수 있는 수도권의 어떤 중도표를 나경원이가 흡수하고 친윤표는 원희룡이가 몰표를 잡고 그래서 나원 연대를 통해서 한동훈이를 저지시킨다. 대역전극을 이룬다. 단일화는 100%예요. 단일화할 수밖에 없는 전략으로 가는데 의외로 제가 보면 이게 현직의 힘이 되게 세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는 완전 친윤과는 선을 긋게 되고, 한동훈이는 이준석의 손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이준석, 개혁신당과 사실상
윤석열이 탈당하면서 국민의힘 친윤계들은 전부 탈당을 하면서 사실상 원내 교섭단체를 하나 이룰 것 같고, 나머지 이제 한동훈 정당이 되고 거기에 개혁신당과 합칠 가능성이 많죠. 저는 거기까지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개혁신당이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내후년 지방선거에는 후보를 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내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후보를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준석도 윤석열과 적이지 한동훈과의 적은 아니잖아요. 이해하십니까? 한동훈과 이준석이는 이제 한 배를 탄 거예요. 둘다 찍힌 놈들. 이준석도 찍혀갖고 날라갔고, 한동훈 예전에 이준석과 저 윤석열 얼마나 서로 티 바깥 입으면서까지 이준석이가 대통령을 만들었습니까? 윤석열을 결국은 쫓겨났죠. 한동훈이도 결국 쫓겨났죠. 그럼 서로 만나는 교착점이 있죠. 교집합이 있죠. 누구죠? 반윤. 반윤이라는 교집합 안에 개혁신당의 패거리들과 사실상, 왜냐면 앞으로 미래가 없다라고, 단 전당대회에서도 한동훈한테 밀릴 정도면 여기 끝났다라고 하면서 한 명, 두 명, 왜 그러냐면 국힘당을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윤석열은 탈당을 하고 국힘당의 내부 세력들은 이탈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한동훈 쪽으로 붙든지. 그 정도의 상황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진짜 윤석열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사전투표. 제가 보면 부정선거도 할 놈들입니다. 당내 선거 진짜 얘네들 여러분들 봉고차 태우고 이런 거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원희룡이가 오늘 망발을 했습니다. 원희룡이가 정치는 그냥 내뱉지 않아요. 원희룡이가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했냐? 이재명 감옥에 쳐넣지 못해서 답답하다. 이재명 감옥에 쳐넣지 못해서 답답하다. 이거를 누굴 보고 얘기한 걸까요? 누굴 보고 얘기할 것 같아요? 민주당을 향한 얘기가 아니죠. 한동훈이죠. 한동훈 너 때문에 이재명이 아직도 정치 생명을 이어가고, 네가 알아서 한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네가 검찰 세팅같이 다 해놓고 아직도 이재명을 감옥에 쳐넣지 못한 건다너 때문이다. 그쵸? 우회적으로 이재명 감옥에 쳐넣지 못해서 답답하다. 이건 뭐냐면 국힘당 지지자들이 한동훈 때문에 이재명이 살아있다라는 우회적인 한동훈 무능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국힘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재명을 살려준 게 한동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를 좌파몰이하는 거예요. 한동훈 무능론과 한동훈이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살려놨다. 그래서 한동훈이는 좌파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이재명 감옥에 쳐넣지 못해서 답답하다. 민주당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까 망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을 향해서 자극을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감옥 넣겠다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 동원하고 네가 다 지휘하지 않았냐? 지금 어떻게든지 빨리 이 모든 게 이재명 정치 생명 이거 하는 게 한동훈 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 국힘당 전당대회 돌아가는 내용만 봐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수 있겠죠? 지금 진짜 결국은 나경원이 왜 출마했나? 원희룡이 왜 출마했나? 윤상현이 왜 출마했나? 3 플러스
3대 1로 싸워서 결국은 1차 투표에서 50% 미만으로 어떻게 하면 한동훈의 갈표를 분산시키고 친윤표를 흡수하고 중도표를 흡수하고 친박표를 흡수하고 가장 민주 국힘당에서 조직을 갖고 있는 정광훈이가 그렇게 외쳤던 부정선거와 태극기 부대가 얘기하는 핵무장론을 윤석열과 지금 국힘당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조직력을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하여튼 23일 날 전당대회가 하고 그 결과가 25일 날 발표가 되는데 1차 투표에서 50%가 되지 않으면 27일 날 재투표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한동훈을 좌파로 몰았잖아요. 네. 1부는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 어제 이어서 최병 사건의 외압 의혹에 윤석열의 경로의 출발점은 임성근의 로비였고 그 로비가 결국은 김건희를 움직였고 결국 김건희가 자기 아저씨를 닥달해서 아저씨가 놀래갖고 발작을 해서 경로를 했고 그 경로의 목소리를 들은 국방부 장관과 국방차관 거기에 신범철 전 국방차관 등 놀래갖고 사건을 회수한 사건이다. 좋죠? 제가 딱 정리해 줬잖아요. 처음부터 이거는 윤석열의 경로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임성근에게 임성근은 누구에게 로비를 했냐 그게 사건의 발달이다. 그라 얘기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국방부 차관 신범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청문회에서 최상 얘가 말실수를 했었어요. 크게 어떤 말실수를 했었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때 신범철 전 국방차관이 왜 그러면 이날 윤석열 한 번은 윤석열이가 신범철 차관에게 전화를 하고 한 번 두 번은 왜 신범철이가 윤석열에게 전화를 했냐면요. 그 당시에 이종섭이는 해외에 있었어요. 해외에서 통화한 거예요. 해외에서. 그래서 이종섭이가 윤석열 개인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응? 윤석열 개인폰으로 전화 받았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왜 신범철 차관과 통화를 했냐면 이종섭이는 해외에 있어서 이종섭이에게는 개인폰으로 전화하고 그날 국방부 장관이 없으니까 사실상 국방차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죠? 해외 출장 중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개인폰으로 전화한 거고 실질적으로 신범철 국방차관이 있었는데 얘가 청문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과 그때 한 번 통화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뭘 통화했냐 그랬더니 회수하기 위해서 통화했다라고 했어요. 청문회에서 지가 얘기했잖아. 회수 때문에 통화했다. 회수?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응? 그 다음에 이시원과 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요. 회수 출발 직후 윤석열 개인폰으로 전화한 국방차관 한 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총 12분 21초를 통화하고 세 번 통화했다.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 시간대별로 하면 이런 거는 여기저기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임성근이를 혐의자였잖아. 최해병의 사망사고에 가장 유력한 혐의자에서 관련자로 빼는 작업을 국방부에서 만들었고 유재은이가 했던 짓은 법무관리관실에서 경찰청에서 전화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갔고 신범철에게 국방부에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유재은에게 신범철이가 좀 있으면 경북청에서 전화 오면 잘 받아요. 그래서 얘가 관련자로 하고 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총정리를 오늘 여러분들
이원석도 조사한다고 하네요. 한동훈 파 당연하지. 가만 안 두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막 중구난방으로 막 여러분들 헷갈리죠. 최상병 사건에서 왜 자꾸 김건희의 그림자가 보이냐. 윤석열이가 격노한 이유는 임성근 사단장이 피의자로 올라갔기 때문이죠. 혐의자. 원인 이거야. 국방부 박정훈 대령의 국방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조사해도 임성근이가 가장 책임이 있다. 조사 내용이 있고 이 조사 내용을 김계관 사령관에게 갖다 줬더니 끄떡 오케이. 김계관 사령관은 이종섭한테 국방부 장관에게 나갔더니 끄떡 오케이. 그래갖고 박정훈 대령이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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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거를 경북청에다가 이관시켰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할게요. 최근에 군 2020년도인가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초기 조사를 하고 24시간 이내인가 경찰로 이관되게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옮긴 거예요. 알겠죠? 그 전까지는 국방부 안에서는 어떤 사망사고가 나든가 큰 사고가 나면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 지휘감독관이나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은폐하고 덮기 급급했기 때문에 군 사망사건은 무조건 외부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밖으로 빼는 게 2020년이니까 바뀌었어요. 응? 아 그게 군사법원 개정이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박정수 수사관은 초기 수사를 하고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경북청에다가 이관을 했는데 오전 11시 30몇 분에 이관을 합니다. 언제 회수가 되냐? 7시 35분 밤에 회수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11시 35분에 이관했는데 1시부터 해갖고 이 사건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국방부 차관이 나서고 이종섭이 처음에 지시를 하고 대통령이 경로를 하니까 이종섭이 나서서 차관에게 얘기하고 이시원이 지금 국방부 차관과 통화를 하고 유재훈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하고 경찰청과 경북청과 통화를 하고 그 사건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11시 30몇 분에 경찰청에 있는 거를 경북청에 있는 거를 다시 7시 저녁 7시 몇 분에 갖고 오는 사건이었어요. 그 이유가 VIP가 경로했다예요. 왜 경로했냐? 이런 사건 사고 하나 때문에 사단장이 처벌을 받으면 누가 사단장을 합니까? 이 말 한마디.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관련자로 뺀 거죠. 그럼 왜 윤석열이는 경로를 했나? 누구의 얘기를 듣고? 응? 결국은 임성근을 포함시켰다고 경로시킨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어제 JTBC에서 나온 얘기가 임성근이는 평소에 골프 모임, 제1사단 골프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골프 모임에는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을 여러분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에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종호라는 자는 2차 주가 조작이에요. 2차 주가 조작. 2차 주가 조작 때 김건희와 최은순의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 이거는 재판부에게 나오는 글이에요. 계좌를 관리하고 시세 조작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종호예요. 그러면 임성근이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 임성근이는 해병대 사령관도 꿈꿨고 포스타도 꿈꿨고 결국은 이 정부 안에서 국방부 장관도 꿈꿨고 안 그래요? 투스타 사단장 다음에 올라갈 게 뭐예요? 해병대 1사단장 그 다음에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근데 갑자기 최혜병 사건이 터지면서 자기가 여기서 옷을 벗게 생긴 거예요. 그럼 뭐를 했겠어요? 자기의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겠죠. 제일 급한 게 누구죠? 생각나는 게 이종호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어디까지나 나도 살아야 되니까 제가 물론 저도 저도 지금 취재를 하지만 얘기할게요. 평소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종호랑 임성근이는 모른다고 했지만 카톡에서 주고받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종호는 이종호라는 애는 이 군인들 사단장이고 무슨 참모들이고 전 대통령 행정관이고 이런 사람들과 있을 때 이종호가 누구를 데리고 와서 골프를 누구를 만나게 해준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이종호가 누구를 팔면서 자기가 이 정권의 실세인 척 했겠냐고. 김건희지. 안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종호가 누구를 팔면서 이 외부인이 골프 모임에서 누구와 누구를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겠냐고요. 응? 자기가 김건희랑 얼마나 친하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어디까지 제 추측이에요. 응?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다 진실로 드러납니다. 이 골프 모임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실권자인 김건희와 가장 자기 통장을 맡길 정도로 친분이 있는 거예요. 이종호는. 잘 생각해보세요. 김건희랑 이종호랑 보통 사이입니까? 김건희랑 최은순의 통장을 맡길 정도면 김건희랑 이종호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 주가 조작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1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얘네들은 오랫동안 지낸 사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김건희가 권력을 잡았죠. 그러니까 통장을 아무나한테나 맡겨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농담같이 얘기하면서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 임사단장은 이종섭이 이종호를 통해서 결국 김건희를 팔고 로비를 한 것이고 응? 지금 임 전 사단장이 이종호를 모른다 김건희를 모른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드러납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봐요. 지금 기자들이 어디까지 취재했는지 생각보다 많아요. 응? 그리고 그 입수한 그 카톡이 전부일까요? 응?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몇 월 며칠 골프 치고 몇 월 며칠 뭐 하고 일부입니다. 일부. 그게 처음으로 만약에 만들어져 있는 단톡방이면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이 단톡방은 침묵을 위해서 만든 나라를 위한 물론 어떤 그런 글들이 있어야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단톡방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단톡방이기 때문에 6월 며칠 날 이례적으로 원래회 같은 개념인 거예요. 6월 달에는 이번 6월 골프 모임은 며칠입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도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 그렇잖아. 원래 처음 여러분들 어느 단톡방을 만들면 이 방은 어떤 방이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친목 활동을 하고 뭐 회비는 얼마고 누가 하고 뭐 이런 안내 문구가 맞는데 이거는 단도직입적으로 6월 20일 며칠 며칠은 어디 방문 스케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응?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응? 제가 보면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응? 모임 날짜 공지는 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이 임성근 의원은 모른다고 하죠. 응? 그래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좀 있으면 진실은 밝혀집니다. 응?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증언이 윤석열 탄핵감입니다.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회수에 관련돼서 얘기했다. 청문회에서 말실수했어요. 몰아치니까 왜 통화한 거예요?
회수에 관련돼서 통한 겁니다. 진짜 이거 대박인 거였습니다. 그쵸? 몰아치니까. 응? 지금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해병대 사망사건 초동수사기록에 경찰이 이첩됐다. 회수된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총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당일 신 전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10초간 통화한 사실은 이미 청문회에서 확인됐고 신 전 차관이 윤석열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거예요. 신 전 차관이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이에 이시원 전 대통령 공직기관 비서관이 통화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서 신 전 차관은 지난주 국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수사기록 회수 관련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탄핵이죠. 대통령실이 직접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해서 회수 지시를 했다라고 얘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응? 그러면 여기서 말이지 신범철은 왜 윤석열 이시원과 통화를 했냐? 신 전 차관은 같은 날 이시원 전 비서관에게도 전화를 겁니다. 오후 1시 29분 53초 통화가 시작돼 약 29초간 신 전 차관은 이 통화 직후 이시원한테 전화를 한 다음에 윤석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신 전 차관은 이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기 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오후 12시 17분 5초에 약 1분 30초간 통화한 기록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2일 우즈베키스탄 출장 당시 윤석열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은 이미 개인폰으로 한 게 공개가 됐고 이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응? 신 전 차관, 이종섭, 그 다음에 이시원 그러니까 윤석열을 중심으로 이종섭 전 장관, 신 전 차관, 이시원 전 비서관 여러분들 웃기죠? 윤석열과 통화한 사람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아무도 현직이 없어요. 딴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윤석열과 직접 통화한 자들은 전부 이종섭이도 날라갔죠. 누구죠? 예. 신범철이도 차관에서 날라갔죠. 이시원도 날려버렸죠. 이거 왜 그러냐면요. 증거인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국정조사나 특검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1년만 개기면 통화기록이나 이런 것들의 보전연도가 1년이거든요. 응?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역사적으로 이거 나중에 남을 거예요. 이 신범철 차관이 저번에 법사위 청문회에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취지를 묻는 질의에 회수에 관련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미 이제 주서담지 못하죠. 왜 그러냐, 왜 그러면 신 전 차관과 계속했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는 이종섭이가 우크라이나 해외 출장 중이어서 신 전 차관이 사실상 국방부 장관 직무 대행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이시원과 통화하고 대통령과 통화를 한 거죠. 그래서 수사기록 회수에 깊이 관여된 거죠. 핵심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게 등장할 거예요. 김건희가 임성근이는 김건희를 모른다고 했죠. 임성근이와 김건희가 아는 증거들이 나올 겁니다. 곧 임성근과 김건희가 아는 증거들이 나올 겁니다. 기다려 보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